안녕하세요. 상의모입니다. 오늘은 완두콩 조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희 구독자님이 신청해 주실 때 아이가 잘 먹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셔서요. 요 깎는 양은 두 종이컵 정도 됩니다. 금방 깐 생 완두콩도 되고요. 얼려놨던 거 있으시면 얼린 채로 바로 넣고 졸이시면 됩니다. 입니다. 요거는 시판용 완두콩인데요. 요거를 이렇게 물에 불려서 자, 요거는 제가 말려두었던 콩입니다. 완두콩을 이렇게 까서 말렸거든요. 그냥 그대로 말렸기 때문에 물에 불리는데요. 7시간 정도 그렇게 불려야지 원래대로 돌아오더라고요. 자, 이렇게. 오늘 저는 햄을 좀 쓸 건데요. 저는 이거 김밥용 햄 있죠. 얇은 거. 그거 사서 반 쓰고 반 남은 걸 써보겠습니다. 요거는 뭐 한 80g 정도밖에 안 됩니다. 아이한테 줄 때는 이렇게 햄 쓰면 되는데요. 뭐 어른들 드실 때는 당근 같은 거 이렇게 햄 대신에 쓰시면 됩니다. 좀 작은 네모로 썰어주겠습니다. 이렇게. 먼저 햄을 조금 볶아주겠습니다. 약간 겉부분이 갈색지게 볶아줬거든요. 그냥 생완두콩 혹은 냉동완두콩은 그대로 넣으시고요. 생완두콩도 그냥 씻어서 그냥 한 번만 헹궈서 넣으시고요. 또 말른 완두콩은 다시 통통하게 불려서 쓰시면 돼요. 두 종이컵입니다. 올리고당이나 물엿을요, 한 3스푼만 넣겠습니다. 진간장 3스푼 하고요. 밥스푼으로 3스푼 넣겠습니다. 그리고 요거 케찹이거든요. 요 케찹은 한 스푼 정도만 넣겠습니다. 이만큼 하면 한 스푼 정도 되거든요. 물은 종이컵 하나로 넣겠습니다. 마늘, 뭐, 대파 안 넣으셔도 돼요, 오늘은. 그냥 이대로 졸이겠습니다. 이대로 졸이는데요. 그냥 약불에서 요 국물을 거의 다 졸이면 돼요. 생완두콩은요, 한 2분만 삶으면 익기는 그냥 다 익습니다. 익는데 왜 씹히는 식감 있죠? 약간 콩이 씹히는 식감이 원하시면 한 2분만 끓이시면 되는데요. 조금 그래도 아이들 잘 먹게 하려면 좀 푹 익히는 게 좋거든요. 그러면 요 물을 다 졸여줄 때까지만 이렇게 약불로 졸여주시면 되는데요. 완전히 졸여주지 말고 약간 국물이 그 양념이 소스처럼 좀 약간 남아있을 정도로 좀 남겨주시는 게 좋습니다. 저는 요래가지고 한 7분 정도 익혀주겠습니다. 뚜껑은 냄비 뚜껑을 하나 덮어놓겠습니다. 자, 이렇게 약불에서 한 7분 정도 끓이면 요렇게 국물이 자작자작하게 남겨서 이렇게 졸이시면 돼요. 나중에 드실 때 국물이랑 이렇게 소스를 이렇게 찍어가면서 같이 이렇게 떠드시면 되거든요. 완두콩을 이렇게 졸일 때는 완두콩이 그 초록색 살리는 거는 좀 불가능합니다. 좀 이렇게 맛있게 푹 익히면은 색은 안 이쁘지만 맛은 있거든요. 우리 아이가 좋아할 만한 맛있는 완두콩 조림 다 됐습니다. 감사합니다.